안녕하세요. 가이드 권승관입니다. 네, 저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외국인이 한국에 놀러오면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런 애국심이 넘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오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커요. 사실 저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손님들이 한국에 와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 길 가다가 만난 사람들, 호텔에서 만난 사람, 혹은 상점이나 면세점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인상을 갖고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손님들이 한국 사람 친절해요 이런 말도 있지만 한국 사람 왜 저래요? 이런 말들도 하곤 합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 손님들이 한국 사람 왜 저래요? 라는 말을 할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외국인 가이드라면서 가장 창피했던 순간 탑4 4위 중국어 쓴다고 무조건 무시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가 싱가포르 손님을 모시고 상점에 같이 갔어요. 들어가서 한 3분 정도 있었나? 갑자기 직원이 와서 니쁜 마이 쭈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살 거면 꺼져. What? 아니 사람이 한 3분 4분밖에 안 봤는데 왜 이렇게 매몰차게 내보내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 손님한테 이러냐? 피해 준 게 있냐? 그럼 직원이 그래요. 아니 저 중국 사람 뭐 구경만 하고 사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나가라고 하라고. 일단 제가 그러죠.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싱가포르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 아니다. 그럼 그래요 저한테. 중국어 하지 않았냐? 그럼 중국 사람 아니냐? 아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그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한테는 그냥 막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도 중국인인 줄 알았대. 제가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방금 요것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그냥 일단 중국어를 쓰면 서비스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 손님이든 대만 손님이든 정말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굳이 그렇게 나쁘게 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탑 3 어깨빵하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 손님들한테 이제 제가 깃발 들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냥 팍팍 줄 갑니다. 그냥 나는 뭐야 내 갈 길 간다. 우리 손님들은 막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치고 다니냐? 중요한 게 뭐 바빠서 실수로 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그럴 때마다 저는 변명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급격한 변화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면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다. 근데 저렇게 미안하다고 안 말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도 이치에 맞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손님들은 압니다. 그냥 제가 어떤 변명을 한다는 걸. 하지만 저는 다른 변명할 게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손님들한테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깨빵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자, 그 다음 탑 2. 이거는 솔직히 모든 가이드가 겪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미치도록 쪽팔린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완전 쪽팔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손님들 간식 나눠줄 때 뺏어가는 어르신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일정 보면 전통시장이라든지 광장시장이라든지 그런 먹거리가 많은 곳을 가요. 가끔씩은 그쪽에서 자유식사를 줍니다.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대신 김밥을 한 줄씩 나눠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나눠주면서 김밥이랑 다른 음식들 같이 먹어라.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김밥을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 몇 분이 오셔가지고 나도 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뭐 제가 자선단체인 줄 아셨나 본데 아니라 저희 손님들이 다 돈 내고 사 드시는 거라고 죄송합니다 못 드립니다 이렇게 좀 예의 있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안 된대요. 무조건 달래요. 나도 줘. 나도 배고프단 말이야. 왜 저 사람들은 주고 나는 안 줘. 아무리 제가 10번 20번 설명을 해도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도 지친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냥 자기 김밥 다 줍니다 그 할머니들한테. 손님들은 뭐 괜찮다 그래요. 자기는 안 먹어도 된다. 자기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 먹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쪽팔리기도 하고 손님들한테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이드가 저렇게 열심히 옆에서 설명하는데도 죽어도 받아가겠다고 그러네. 진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때 상처도 받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그게 한둘이 아니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구나. 그때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와요. 확. 저희가 일을 하루에 12시간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보충제라든지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먹는 게 있는데요. 이게 녹용인데요. 원기회복에도 좋고 기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먹으면서 일할 때 힘을 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위는 내가 나이 더 많다며 새치기하는 어르신. 아마 이거는 많은 가이드들이 공감할 텐데요.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면 서울하고 제주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줄을 서고 있어요. 갑자기 어르신들이 중간에 껴들어요. 껴들어가지고 우리 손님이 갑자기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요. 어르신 혹시 저기 일행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행이 없으시고 그러신 거면 줄 저 뒤쪽에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 됐어 네 나이 몇이야? What? 이러는 거예요. 이건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줄을 서는데 나이가 몇이야?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말해요. 어르신들이 방 새치기 했거든요. 좀 뒤로 가시게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죽어도 안 간대요. 죽어도. 그 직원도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 그냥 저분들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니까 좀 이해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저 혼자만 있으면 이해를 할 텐데요. 저희 손님들은 그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몰라도 다 알아요. 그거는 눈만 있으면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창피해요. 제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국은 되게 선진적인 나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막 새치기를 해버리면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의 이미지가 다 깎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제가 한두 번 겪었으면 말을 안 해요. 수십 번을 겪었습니다. 수십 번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르신분들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뭐 결코 어르신들을 뭐 딱히 뭐 싫어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저도 노인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오해 안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한국인들이 모든 한국인을 대표하진 않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소수의 한국인들이 모든 한국인을 대표합니다.